다음, 환경행정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 정도는 가볍게 알아둬야 됩니다. 일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통 처분이죠.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 같아요. 단순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쳤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의의가 있고 환경부 장관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협의 내용에 반영, 구속력이 있는지와 관련된 판례 위주로 써주면 돼요.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친 이상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면 볼 수 없다. 그럼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협상을,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이제 들어왔어요.